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모기지인 양양국제공항 운영에도 악영향을 끼쳤던 플라이강원의 M&A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재정지원금 지원 등을 두고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양양군은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플라이강원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 계획안 심의 결의를 확정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둔 플라이강원의 회생 계획을 임가하고 기업 회생 절차를 최종 마무리한 겁니다. 회생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외부 자금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회생 계획을 보면 신주 발행 200억 원은 회사 회생 채권을 위해, 72억 3천만 원은 회생 담보권 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127억여 원도 변제할 것을 담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양양군이 기업 회생 신청 직전에 플라이강원에 지급한 20억 원 규모의 운항장려 손실 보전금 역시 인수자인 위닉스가 1년 이내에 100% 현금으로 변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플라이강원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양양군은 기업 회생 절차가 마무리되고 재정지원금 회수 방안까지 담보되면서 큰 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20억 원의 지원금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 양양군의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법원은 또 위닉스가 양양국제공항을 떠나 모기지를 바꿀 경우 양양군이 제공한 플라이강원 사옥에 대해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담보했습니다. 양양군은 플라이강원 회생계획 인가를 계기로 양양국제공항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도록 바라던 모기지향 유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문제, 관련 산업의 폐업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일괄 타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각종 악재를 극복한 양양군과 양양국제공항이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을지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